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아라. 진지게 조원제의 말대로 할 걸 그렇지 않느냐. 전하의 성원이 하여와가 싸웁니다. 대사원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공하옥께도 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대사원 대감! 기왕지사 공신력을 개정할 거면 박원정부터 부관 참시할 겁니다. 옳소! 전하, 길이 험하옵니다. 말이 달릴 길이 못되옵니다. 잠시 쉬어가시면 어떠하시옵니까? 대사원께서는 아직 길이 막혀 있나 봅니다. 내골로 갈지. 능행을 떠났던 임금이 중도에서 말없이 대궐로 돌아간 까닭을 조광조는 짐작하고 있었기에 그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조씨가 왕이 된다. 그렇다면 역적으로 몰자 그 말씀이신가? 몰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나뭇잎이 글자를 새기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 대궐의 뜰하게 떨어져 있는 낙엽 위에다가 주초위왕 네 글자를 적어놓자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님? 나뭇잎을 벌레가 파먹은 것처럼 주초위왕이란 네 글자를 새겨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전하가 찾으시는 날 슬며시 나뭇잎을 내놓으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광조가 임금이 된다는 징조가 아니겠느냐고 눈물을 흘리세요. 주초위양이라고 써넣으란 말이죠? 그 대비 전에도 좀 갖다 드리시고 내인들을 시켜서 소문을 좀 내세요. 그러면 전하께서도 믿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마마만 믿습니다. 그게 무슨 회계 망측한 소리냐. 요망한 글자가 새겨져 있는 나뭇잎을 경빈과 희빈에게 주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무슨 말씀이신지. 경빈 마마, 셋내가 마마께 갖다 드린 나뭇잎을 말씀하십니다. 그 나뭇잎 말씀이신가? 그 나뭇잎에 새겨져 있는 글자를 보았느냐? 벌레가 파먹은 듯 문자의 형상을 하고는 있었사오나 무슨 글자의 모양인지는 알 수가 없었나이다. 주초위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지 않았단 말이냐? 희비는 어떠냐? 수첩은 항공하오나 주초위향이 네 글자를 똑똑히 보았나이다. 저런... 저 수첩도 하도 망측한 일이기에 김상궁에게 입을 다물게 쓰라고 어미 꼬집고 내인들을 시켜서 대궐 뜰학을 뒤져보았으나 더는 글씨가 새겨진 나뭇잎을 찾지 못했나이다. 그 나뭇잎을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태웠나이다, 마마. 내게 가져왔사이지. 하오나, 마마. 나뭇잎에 글자가 새겨진 것이 인위로 한 것이라면 차라리 상관이 없사오나 인위가 아닌 힘으로 새겨진 것이라면... 그건 무슨 소리냐? 마마,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징조가 먼저 나타난다고 하지 않사옵니까? 나뭇잎을 파먹은 벌레가 그와 같은 문자를 남겼다면 이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 없기에
이씨 대신 조씨가 왕이 된다는 것이 될 법이나 한 소리냐. 내인들을 시켜 대궐의 숲석을 뒤져 그 글자가 새겨져 있는 나뭇잎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샅샅이 찾아보아라. 예, 마마. 은밀히 해야 할 것이야. 대궐 밖으로 일이 새나가지 않도록. 예, 마마. 벌레가 파먹은 주초위왕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진 나뭇잎을 찾아 대궐의 숲석을 뒤지는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졌다. 살고 싶으냐? 내가 경을 부른 것은 경을 살려주기 위함이다. 그러기 사관을 나가려고 한 것이야. 전하. 먼저 묻는 말에 대답해라. 경이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말을 들어야 할 것이야. 전하께옵사, 소신을 살려주려고 하시나이까? 현량가를 폐지하고 소격서를 부활시킬 것이야. 개정한 공신록은 그대로 두겠다. 다만 3등 이하의 공신 중 공이 있으면서도 삭훈된 자가 있어 원성이 높으니 다시 심사해서 억울한 자는 구제하려고 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현량가를 피하는 것은 유생들에 가면 특혜를 준다는 시비를 차단하자는 것이고, 소격소는 궁중의 아녀자들이 드나드는 곳이니 법으로 금하는 것은 인정해도 맞지 않은 것이기에 그리하자는 것이다. 그것만 들어드린다면 전하께옵사, 소신을 살려주시겠습니까? 또 하나가 있다. 나는 성균관의 문을 닫을 것이야. 소신은 전하를 사랑하였나이다. 시생과의 약속은 다 어디로 갔나이까? 무슨 약속을 말함이냐? 천민이 춤을 추는 세상을 만들자고 한 약속은 다 어디로 갔나이까, 전하? 천민이 춤을 추자고 한 약속은 다 어디로 갔나이까, 전하? 천민이 춤을 추는 세상이라고 했느냐? 그러하옵나이다, 전하. 천민이 춤을 추는 세상이 뭘 말하느냐? 나는 너의 달콤한 말에 속아 과전을 폐지하고 소격서를 철폐하고 공신력을 개정했다. 전하. 과연 너의 말대로 천민이 춤을 추긴 죽었다. 조광조를 외치며 마치 임금이라도 되어도 열받은 무리를 나는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렇겠지. 유림의 정책이란 것은 무엇이냐? 양반의 손발을 묶고 사대부의 재산을 못 쌓고 왕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들이 아니냐? 그럼 상민과 천민들이 조광조 이름을 외쳐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너의 속셈이 무엇이냐? 입으로는 개혁을 말하고 뒤로는 왕실의 몰락을 도모하자는 것이지 아니냐? 왜 말이 없느냐? 나의 말들이 비수처럼 한 조각 남아있는 너의 양심을 찌르고 있음이 아니냐? 이는 명분이라. 병인년의 반정을 부인하고 종당에는 내 보위에 대한 정통성을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냐? 넌 왜 새로운 임금을 세우려는 것이 너 유림의 음모가 아니냐? 뭐라고 변명을 해보아라! 거짓이라도 좋으니 그 현란한 미사 여부로 너의 충성을 증명해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야. 아뢰옵기 황공하오겠도 전하께옵선 능히 길에 소신의 길을 막고 환호하는 백성들을 가리켜 영모라고 하시나이까? 그들이 전하의 곁에 가지를 못하고 소신의 길을 막고 환호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백성들이 전하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아셔야 할 것이 옵나이다. 임금은 마한 백성의 어버이라고 하였나이다. 세상에 이보다 가까운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전하께옵선 진정 백성들이 전하를 어버이처럼 믿고 따르는 백성을 원하시나이까? 아니면 위험에 가득 찬 전하를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백성을 원하시나이까? 나를 속이지 마라. 능행길에 만세를 불렀던 자들은 모두 대사원이 동원한 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야. 소신은 맹세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나이다. 소신은 다만 전하를 통해서 왕도를 이루려고 했을 뿐이었나이다. 그러기에 하는 말이다. 내가 너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스스로 나서서 왕도를 이루려 할 것이 아니냐. 그러기에 영모를 하는 소신. 소신은 한 번도 영모를 꾸민 적은 없었사옵나이다. 전하, 전하의 믿음은 다 어디로 갔나이까? 전하께서 신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겠으나 신에 대한 전하의 믿음을 버리는 것은 신중히 하셔야 할 것이옵나이다. 전하께서 누구를 믿고 이 나라를 통치하려 하시나이까? 어느 신하가 전하를 믿고 신명을 바치오리까? 믿음을 잃어버린 군주는 모두가 조락의 길을 걸었나이다. 아직도 네가 나를 위협하려 드느냐? 내가 너를 죽인다면 그것은 너의 오만함 때문일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럼도 없기에 신은 전하에게 오만하게 대하나이다. 밖에 아무도 없느냐? 당장 이 자를 끌어내라. 어째서 서두르시노나이까? 전하께서 신을 죽이시는 일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이루어질 것이 없나이다. 신을 죽이시되 전하께서는 전하께 없어 이룩하신 개혁은 그대로 두시옵소서. 과전을 폐지하지 않은 것은 관리들의 안일함을 바로잡을 수가 없을 것이며 현량가의 설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면 진정한 인재를 구하실 수가 없을 것이옵나이다. 또한 공식록을 철폐하지 않으실 땐 아뢰옵게 황공하옵게도 전하께 없은 평생을 유약하신 임금으로 보내시게 될 것이옵나이다. 전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셔야 할 것이옵나이다. 이것은 전하께서 신을 죽이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황공하옵게도 신은 전하를 혈육처럼 느꼈나이다. 황공하옵게도 신은 전하를 흠모하였나이다. 너무나도 정이 깊으신 분이시기에 기특고 왕도를 이루실 것으로 소신은 굳게 믿었나이다. 왕도란 전하, 날이 밝으며 흐려지는 그림자와도 같은 것이옵나이다. 명심하소서. 그리고 부디 선정을 베푸시옵소서. 아직은 살 길이 있느니라. 너의 오만함을 뉘우치고 근신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성은이 마음 것 가옵나이다. 전하, 내 말뜻을 알겠느냐? 네가 영모를 도모하지 않았다면 어째서 살기를 바라지 않느냐? 소신은 죽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자 원하나이다. 그 세상 전하와 함께 보기를 원했던 세상이 아니오이까? 전하, 대사원을 보내지 마시옵소서. 전하, 대사원의 오만함은 전하의 드높으신 기계셨나이다. 어찌 전하께서는 세월을 뒤로 돌려놓으시나 하시옵나이다. 내 앞에서 그를 두둔하지 마라. 누구든 내가 죽일 것이야. 조광조를 비롯해서 김정, 김식, 박훈 등 10여 명이 넘는 유림의 핵심 인사가 투옥됐다. 그러나 죄목조차 분명치 않았다. 그런 와중에 날이 밝았다. 모름지기 한 사람만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옵니다. 조광조를 말하는 겁니까?
조강조가 어찌하여 전하의 간절한 소원을 알고 있으면서도 죽동공 마마의 보기를 입으로만 떠들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겠사옵나이까. 조강조 역시 괴비께서 죽동궁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옵니다. 남양군께서도 괴변을 늘어놓으십니까? 나는 괴비를 두고 정치적 흥정을 한 적이 없어요. 신이 전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겠사옵나이다.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조광조를 내어주면 그 사람을 복위시켜주겠다는 겁니까? 죽일 것까지야 뭐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요? 신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으니 조광조 역시 그의 무덤을 파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사옵니까? 더는 죽동궁 마마를 눈물 속에 남겨두지 마시옵소서. 조광조가 죽는 날 소신이 앞장서서 죽동궁 마마를 대궐로 모셔올 것이옵니다. 어찌하오리까 전하! 전하! 음명을 받으시오. 죄인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린다. 사사의 명만 있고 사사의 글은 없소이까? 여기 있습니다. 전하의 글을 대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 죽으라는 왕명이 계신데도 한참 동안 지체한다는 것은 신하된 자로서 도리가 아닐 것이오. 하나 오늘 안으로 죽으면 되질 않겠소. 내 잠시 방에 들어가서 글 몇 줄을 남기려고 하니 허락해 줄 수 있겠는지요? 그러시지요. 고맙소이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좋을지. 눈물로 먹을 가느냐? 산의 대장부가 왜 눈물이 그렇게 많은 게야? 다 갈았느냐? 네. 조광조가 쓰기를 임금을 어버이처럼 사랑하였고 나라를 내 집처럼 근심하였다. 밝은 해가 세상을 굽어보니 충정을 밝게 비추도다. 성민아. 네, 선생님. 내가 죽거든 관을 얇게 만들고 두껍게 만들진 말거라. 가는 길이 힘들 것이야. 선생님. 전하께 전해주시게. 전하께 없어 성은을 베풀어 주시어 참수를 면케해 주셨으니 죽어서도 조광조는 선생님! 대사원 대감, 소인이 목을 조여드리오리까? 한 사발 더 갖고 오라. 예. 두 번째 탕약을 마셨고 마침내
조광조는 절명했다. 나이 38이었다. 조광조를 사사한 임금은 연이어 김정과 김식, 박훈 등 개혁의 주체들을 모두 죽였다. 그러나 김식은 사약을 받지 않았다. 천민이 춤을 추는 세상. 조광조는 그런 세상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죽동궁의 신씨는 죽는 날까지 대궐로 돌아가지 못했고 임금 역시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중종과 조광조. 조광조는 죽어서 그 빛나는 정신의 세계를 남겼다. 그러나 중종은 죽는 날까지 연약한 임금으로 남았다. 조광조가 추진했던 수많은 개혁의 정책들은 수포로 돌아갔으나 그의 아름다운 정신의 세계는 조선 왕조의 명맥을 이어주는 단단하기 그지없는 대들보였다.